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입니다. 야, 희한하게 생긴 이 물건은 뭘까요? 저는 압니다. 아시겠어요? 악기입니다. 악기? 어떻게 소리 이게 벌써 건데? 이게 소리를 치면 진동 울림관이 여기 있잖아요. 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울림 그를 울림관인 거다. 있잖아요. 장독대 뚜껑도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 나요. 김상희 씨는 장독대 뚜껑으로 오신 거예요? 장독대 뚜껑 같은 게. 근데 장독대 뚜껑은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각지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그 삼겹살 구울 때 거기서 구웠어요. 맞아. 어때요? 맞아. 옛날에는 삼겹살 안 구웠다니까. 아 그래요? 옛날에 삼겹살. 이제 한국 온 지 몇 년 되셨죠? 제가 4년 됐어요. 4년 만에. 그 한국에 와서 그 식당 가서 제가 삼겹살 아주 좋아요. 그럼 거기서 그 작은 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옛날 물처럼 생각했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뭐 이 평평한 데에서 뭐 삼겹살 구워 먹을 만도 하네요. 예. 이쪽 옆에도 여기 구멍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요 뒤쪽에도 구멍이 여기 나 있거든요. 얘는 뭐예요? 전 모르죠, 저도. 의뢰인은 아시겠죠? 의뢰인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십시오. 아, 젊으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본인 소장품입니까? 아니요,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 두시는 건데 무슨 용도인지 몰라가지고. 아, 의뢰인도 모르시고. 아, 아버님 거니까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집에는 얼굴을 보니까 벌써 아티스트 이 벌써 기운이 도네요. 아버님께서 갖고 나가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냥 갖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그냥 아니, 그래도 아버님한테 여쭤보셨을 거예요. 네, 어떤 거냐고. 아빠는 없어져서 모를 거예요 아마. 아니, 방송 보고 아시면 이거 혹시 혼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어쨌건 뭐 함께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저기하고 뒤에는 통하나요, 구멍이? 글쎄요. 한번 볼까요? 지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면요. 이 옆은 지금 양쪽 옆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거기도 막혀 있죠. 위쪽은 뚫려 있어요. 도대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제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한번 보시죠. 예.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이게? 바뀌었습니다. 악기가 아닙니다. 악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용도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에 사용하는 물건인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이게 뭐를 잡는 데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장어? 아니면 장어? 장어? 새우? 또 다른 예 미꾸라지? 미꾸라지? 송사리. 예. 다 나옵니다. 크리스티나 씨는? 글쎄요. 만지면 미끄러워서 잡지를 못 해요. 조금만. 요만해요, 요만해. 아, 생낙지. 예. 아니에요. 두 분은 아시겠습니까? 예. 예. 미꾸라지. 이미 미꾸라지. 미꾸라지. 아, 예. 그러시구나. 미꾸라지 상무님. 미꾸라지. 네. 그 미꾸라지는 그 성질이 거의 뭐 이렇게 구멍이나 이 틈이 있으면은 그걸 들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떠가지고 그러면 저걸 구멍을 차려 나오질 못합니다. 그럼 미꾸라지 잡는 그 어항입니다. 예. 그래서 서른도 씨, 김상희 씨께 인형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그래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 전북 남원으로 향한 제적진. 의뢰품을 이용해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만 한데 과연 양식장에서는 이런 통과를 본 적이 있을까? 이상하게 생겼네요. 네. 근데 이건 동구 이런 거 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전혀 본 적이 없죠. 실제로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지금 이게 아까 내가 들고 있던 게 이게 통과인데 이런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거는. 아, 이게 무슨 사용하는? 지금 사용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 네. 이렇게 들어갔다 여기서 못 나와요. 네, 이리만 나가려 하니까 네. 여기 이게 갇혀 있거든요. 제작진은 내부가 훤히 비추는 투명 플라스틱을 이용해 의뢰품과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통발을 제작했다. 먼저 미꾸라지를 유인하기 위해
먹이를 잘 뭉쳐 통발의 입구에 놓는다. 이제 통발을 물에 넣을 차례. 미꾸라지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 깊숙이 통발을 넣어 가라앉힌다. 한 시간 후 과연 미꾸라지가 잡혔을까? 기둥이가 좁고 네. 자, 저기 거 많이 들어갔는데 한번 보죠. 미꾸라지가 있나? 들어갔나요? 오, 오, 있다, 있다, 있다. 야, 야. 많이 잡혔네. 오, 저기 맞네. 들어가네. 야, 저게. 이제 우리가 추어탕집을 하나 하자. 야, 이거. 야, 저거다. 바로 저거야. 아, 정말 지혜로웠네요, 그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저게, 저게 미꾸라지예요, 저게. 저게 미꾸라지. 저 시커먼 거. 네. 저게 아주 맛있어요. 아, 네. 먹어봐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뭐, 그때 당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걸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냥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걔가 그때 당시에 물이 좋게 생각을 많이 했던 그 아이디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미꾸라지를 찾는 데 사용하는 통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귀중한 의뢰품이다.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거를. 야. 이거 특허내 가지고 해도 되겠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투명하게 이 지금 통발을 저희가 제작을 해본 거예요. 예. 미꾸라지의 습성을 아주 잘 이용했던 우리 선조들의 정말 지혜죠. 아, 대단합니다. 예. 아니, 우선 이걸 특허를 내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추어탕집은 이름 뭐라고 지으시게요? 예? 설추어탕. 설추어탕. 아니, 아니, 아니. 대머리 총각집. 재미있는 통발을 보셨고요. 자. 아. 자. 와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물속에 있는 생물을 잡을 때 사용했던 네네. 도구인데요. 아, 네. 이거는 어제까지 사용하다가 지금 꺼내온 것 같아요. 예. 조개껍데기가 막 붙어있고요. 예. 일단 이 정도 크기에 들어갈 거라고 한다면은 뭐 낙지 그런 건 어때요? 낙지? 안 될까? 문어를 잡았던 데서. 어, 아. 네. 자, 그럼 인형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거는 좀 작아요. 네. 크기가. 요 두 개는 과연 뭘 잡을 때 썼던 것일까? 세발낙지. 세발낙지? 어떤 게 세발낙지 잡았던 겁니까? 예? 어떤 게 세발낙지? 일단 맞긴 맞죠. 예? 세발낙지를 잡았던 게 있긴 있어요. 있죠. 예. 이 두 개 중에 하나죠. 아, 그렇죠. 예. 나 이거. 그럼 여기로 세발낙지가 들어갔겠습니까? 김상희 씨가 잘 골라주셨어요. 아. 아니 지금 제가 고르려고 그러는데. 미안해. 빨리 앞에 가서 골라. 그렇죠. 세발낙지는 손은도 씨가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 손은도 씨께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이거는 뭘 잡았던 걸까요? 세발낙지보다는 조금 크고 문어보다는 조금 작은 저 쭈꾸미. 쭈꾸미 거저드린 문제였습니다. 쭈꾸미 정답입니다. 어야. 축하드립니다. 네, 김상희 씨께도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해내셨을까. 아, 예. 세발낙지용, 쭈꾸미용, 예. 문어, 미꾸라지까지 오늘 통발 세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아, 통발. 오늘의 의뢰품은 이 미꾸라지를 잡았던 통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 사용을 하셨던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보관은 어떻습니까? 밑이 조금 아까 보관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아, 좀 이렇게 수리가 된 이렇게 수리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연대는 좀 돼 보이는데요? 네, 그 대토나무 네. 유약 상태로 볼 때 약 한 100년 정도 아~ 네, 그 정도 돼 보입니다. 예. 어, 100년 된 것 치고는 정말 보관이 잘 된 거죠. 더 궁금하신 분들 이상문 의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위원님. 저는 뭐 미꾸라지 잡는 거, 뭐 어항이나 뭐 이렇게 그물로 된 거 그런 거는 봤어도 저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좀 가치적으로 따지면 좀 가격이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 온기 종류에서는 그래도 좀 귀한 거니까 좀 값이 높게 평가되겠죠. 서른도 씨.
옹기로 만든 장독은 요즘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간 이 의뢰품 같은 경우는 찾는 사람도 없고, 뭐, 찾는 사람이 있어야 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찾는,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을수록 가격은 높이 올라가겠죠. 하지만은 꼭 필요한 것이 뭐 박물관도 있고, 또 박물관도 뭐 이제 여러 종류의 박물관이 있겠죠. 뭐 그 어류 계통에 관계되는 그런 박물관도 물론 뭐 해양 박물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반 박물관에서도 다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크리스티나 씨. 네, 그 위원님, 그 이런 홍기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네, 우리가 그 평가하는 거는요, 그 예술성이라든가 아름다움이 좋아서 높이 평가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했던 그런 물건, 그러니까 보기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민속품으로서 상당히 그 우리가 꼭 필요했던 그런 물건은 또 높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쇼감정단의 평가 보겠습니다. 아, 김상희 씨 150, 손은도 씨 250, 크리스티나 씨 300만 원 주셨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옹기백화점이라든지 무슨 관계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다음에 잘 몰라가지고 조금 덜 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딴 분들 보니까 많이 쓰셔서 조금 주춤했어요. 우리가 옹기 파는 걸 가보면 옹기 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대라든지 또 그 우리 조상의 손때가 묻은 가격인데요. 아까 저는 350을 썼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막 250으로 그냥. 100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가격이다. 예. 예. 크리스티나 씨는 300만 원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네, 일단 그 10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그 조금 좋은 명품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도 그래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 같아서 조금 비쌀 것 같았어요. 아, 아버님이 갖고 계시는 의뢰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100만 원 적으셨습니다. 오히려 쇼감정단보다도 적게 쓰셨네요. 그냥 100만 원 정도면 만족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버님의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의료인께서는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이 통발의 최종 감정가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 감정가 확인하겠습니다. 감정가 보여주세요. 100년 정도 된 옹기로 만든 통발입니다. 자, 미꾸라지를 잡는 데 썼던 이 통발 최종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감정가 올라갑니다. 10만 단위, 100만 단위, 250만 원. 인형 두 개. 야. 야, 이거 아주. 세상에. 제가 놀랐어요, 저한테. 순간적으로 말이 뭔가 이게 서쳤어요. 네. 250만 원의 감정가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그 옹기의 가격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뭐 몇십만 원, 뭐 좀 특이하고 좀 좋으면 한 100여만 원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그 평가를 하는데, 전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것은 많은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좀 딴 거에 딴 기물에 비해서 좀 높이 이렇게 평가해서 250 평가했습니다. 아버님 모르게 갖고 왔으니까 잘 또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